오늘은 비늘이 없는 소형 열대어 페루에서 날아온 벌새 테트라를 만나봅니다. 벌새 테트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벌새 맞습니다. 날아댕길 때 들리는 웅하는 허밍 소리 때문에 벌새의 영명은 허밍버드입니다. 벌새라고 이 벼더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는 허밍버드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벌새 테트라로 돌아갑시다. 좁은 공간에서 톡톡 끊어치는 헤엄 습관이 있습니다. 약간 새가 날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주죠.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없어 보일 수 있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물고기들의 차분한 움직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명은 트로치로하락스 오르나투스로. 트로치로하락스는 벌새과의 작은 새를 의미하고 오르나투스는 장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학명을 쉽게 이야기하면 벌새 같은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관상어로 세계 최초 수입국은 독일의 유명한 열대어 수출 입업체 아쿠아리움 글레이저이며 2003년 4월경 최초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또 끊겼다가 다시 2016년경에 관상어 시장에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한 번씩 수입되다가 2020년경 들어서는 보다 만나기 쉬워졌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흔히 볼 수 있는 테트라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크리스탈 레인보우 테트라라고도 불리던 적이 있었지만 현재 학명과 이름으로 바뀌었죠. 외형에서 앙 수의 차이가 명확히 납니다. 수컷은 등 지느러미가 길게 자라고 몸통이 화려해지며 꼬리 지느러미 아랫부분이 하얗게 물듭니다. 벌새 테트라의 가장 큰 특징은 비늘이 없는 알몸 상태인데 그 때문에 정말 뽀얀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이름이 알몸 테트라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뭐 여튼 그렇습니다. 이 물고기의 가장 큰 특징은 신기한 색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알집이 조명 아래에서는 몸이 마치 무지갯빛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실제로 봐야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유튜버 파스톤 루크님의 2년 전 벌새 테트라 아래 댓글을 인용하면 상당히 케어하기 어려운 물고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이퍼 하이드라는 분이 자기 벌새 테트라는 몇 달 만에 다 죽었는데 파스톤 루크에 벌새 테트라들 잘 지내냐? 물어봤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6개월 전에 50마리로 시작했는데 12마리 정도 남았다는 대답을 하면서 그중 한 두 마리만 화이트 패치가 있는 수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 포럼에서 번식에 성공했다는 글을 봤지만 자세한 사항은 알 수가 없어 본인도 번식해보려고 시도는 해봤는데 아직 제대로 된 결과는 얻지 못했으나 번식을 하려면 약산성의 블랙워터를 좋아하고 어두운 환경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서 동남아에서 벌새 테트라의 대량 번식에 성공해서 쉽게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본 서식지는 페루 북서부 지역인 이키토스로 알려져 있으나 나나이강으로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 현재 정확한 채집지는 불명입니다. 이런 이유는 관상어로 소개된 지 오래되지 않았으며 채집이 잘 되지 않고 전량 야생 채집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채집지 공개를 꺼리는 것입니다. 최대 크기는 1.7cm 내외이고 수온은 20에서 28도 내외, pH는 4.0에서 6.5 사이가 좋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함께 사육하기 좋은 종으로는 펜슬피시종, 코펠라, 아피스토그라마 등이 있습니다만 최대 크기가 작고 예민한 종이기 때문에 학사원은 최대한 유형층이 겹치지 않는 바닥 물고기로 선택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수컷끼리 지느러미를 펼쳐 경쟁하기 때문에 최소 10마리 정도 구매하도록 합니다. 2023년 9월 기준 한 마리 2만원 내외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20만원이면 10마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좋았어. 아직 이 소개는 벌새 테트라 뿐이지만 아직 분류학 및 형태학적으로 분류가 완료되지 않은 물고기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벌새 테트라의 속에 어떤 물고기가 들어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들 화이팅!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벌새 테트라 편이었습니다. 사육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